깊게 증발하고 이렇게 로프를 타고 흘러내려 순환시킨 해수는 고농축되어 황금빛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농축된 황금빛 해수는 햇볕에 잠시만 두어도 금방 소금이 됩니다. 여기 2%의 해수 1리터를 증발시켜 보겠습니다. 이 소금의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20g을 가리킵니다. 하루 동안 한 평에서 해수가 얼마나 증발할까요? 여기 장판 염전과 로프 염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평의 로프 염전에서는 하루 동안 150L의 해수가 증발하였고, 장판 염전에서는 하루 동안 13L의 해수가 증발하였습니다. 로프 염전에서 해수 150L가 증발하면 3kg의 소금이 생산되고, 장판 염전에서 해수 13L가 증발하면 260g의 소금이 생산이 됩니다. 100평에서는 하루 동안 로프 염전의 경우 300kg의 소금을 생산하고, 장판 염전의 경우 26kg의 소금이 생산이 됩니다. 이 증발 실험으로 로프 염전은 장판 염전보다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로프 염전은 무인 자동화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야간 기습 폭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로프가 개펄 역할을 하여 소금의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로프 염전은 그렇죠. 솔트 알겠습니다. 3일 만에 바닷물을 현찰로 만든다. 뭐 글쎄요, 이거 약간 김선달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로프 염전에서 만든 소금을 먹는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예, 박용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